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슈아였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지금 팀 운동하는데 제 와이프 처남이 왔어요. 처남이고 What's your name? Savage. Yeah, 그래서 Savage고 우리 처남이에서 처남도 같이 해갖고 우리 팀 운동할 건데 우리 필립 형, 필립 형 왔고 잘생긴 필립 형, 그 다음에 우리 잘생긴 스티븐, 그 다음에 사실 그 스티븐의 엄청 이쁜 여자친구 저쪽에 있는데 말만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역 표시 해야지, 그치? So anyway, so 오늘 가슴 운동 할 거고요. 가슴 운동 할 건데 우리 항상 똑같아요. 슬라이 먼저 시작하고 웜업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저는 지금 현재 대회 7주 남았고 7.5주 남았고 4주 반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필립 형 우리 그때 9월 어때? 네, 나머지 9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되게 바빠갖고, 아 이게 뭐 이건 잘못된 거 아니고 바빠갖고 좀 대회가 밀렸어요.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 몸 맞춰서 할 거고, 왜냐면 이렇게 무리해서 굶고 이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대회 준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자, 우선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슴 운동 들어갈게요. 잠깐 복근 좀 볼까? 힘줘야지. 어쨌든 가슴 운동 들어갈게요. 오늘 여자 구독자 늘는 건가요? 오늘 남자 구독자가 늘죠. 유튜브 99.7% 남성 구독자. 난 브라더들이 좋아요. 그 남성분들께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남성 잘생기신 구독자분들. Are you? You better? Today, okay, today, that's fine. Yeah. Hey, better than nothing. What about Savage? You didn't subscribe to my channel? Thank you. Nice. Next. 야, 이제 많이 늘었어요, 형. Nice. 잘 들어와. 그 얼굴 좀 형 살았다? 밥 좀 먹어, 요즘에? 많이 먹고 있어요? 얼굴이 좀 살아나는데? 그쵸. 술을 못 먹어서. 스시집 운영하는데 술 안 마시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럼 손님이 스시바에 앉아가지고 한 잔 하실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몸을 한번. 팔팔고 힘줘지고. Ready? Let's go. I got you. So it's a fly movement. Let me know if it's like a little heavier. So just basically fly. But like, yeah. Keep your arm straight and then right there. Arm straight. Yeah, right there. One, two. So when you go down, control the weight back slowly. Yep, there you go. So we are targeting like right there. Nice. Better. Five more. One more. Nice. 우리에서 그 탄수화물 사이클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날 스티븐 같은 경우 많이 먹는 날 거의 한 300까지 먹고, 그래? 250에서 300 사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많이 먹는 날 거의 400, 500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탄을 좀 많이 해서, 얘 저탄 같은 경우를 100g으로 한 90에서 125g 사이로 이틀에서 3일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탄이 아직은 150이에요. 아직은 할 만해 나는. 다 똑같은 식으로 100, 100, 100, 300 이게 아니고 사람 몸 크기랑 그 기초 대사량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아, 많이 리뉴얼했어요. 많이 리뉴얼했어요. 오! 오! 이따가 몸 공개하시나요? 공개해야죠. 평생 유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회 몸, 대회용, 약간 대출하는 기분. 대회 끝나면 반납해야 돼. A lot better. 5, 6, nice. Perfect, nice. 이제 두 번째 운동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운동은 우리 스미스 머신 가서 좀 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대로 중량 좀 칠 거고 스미스 머신에서. 그래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세트 기억나죠? 형 우리가 한 5만 번 강조했잖아, 그렇죠? 주초 구독자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도 설명 한 번 더 할게. 그래서 RP식으로 운동하는 건데, 그래서 세 세트, 워킹 세트 세 세트를 할 건데 세 세트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중량을 쳤을 때 8회 정도 할 때 와, 이거 살짝 느낌 왔다. 이때부터 우리 세트 세는 거예요. 10개 딱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더 무거워서 못 되겠지만은 중량을 조금 올리고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그때 세트 세는 겁니다. 들어갈게요, 바로. 유튜브 하면은 노래 못 틀고 운동하는 게 단점이죠. 저작권. 오케이. 1 7 Come on, one more. My way. It's very light today. 스티븐 어제 탄수화물 이빠에 먹었어요, 같이. 산수 250 먹었고, 전 어제 한 500 가까이 먹었어요. 햄버거 두 개. 맨날 90g에 막 100g이고. 100g이면은 그 크림 오브 라이스 50g에다가 밥 185g이거든요. 끝이에요. Push up, up. Slow. Push up. There you go. One. Perfect. Two. Go up to here. Nice. 이게 90파운드 뭐야? 225에다가 275. 275인데 스미스 머신이니까 275까지는 아니고. You got it.
Just one more. Yeah, let's go. Last one. Up. That was heavy. One, easy. Oh yeah, you got it. Two, it's all you, I'm not doing anything, come on. Three, up. Easy, four. 자, 하나만 더. I got you, I'm right here, come on. Up. Push. Oh, I died on that. Nice. Damn, 2-play looks good today. Yeah, it was better than like last week. Yeah, it was better. A lot better, yeah. Yo, 고세진 거야? What's your key? Having Joe Cho as coach. 교육 잘 시켰다. 잘 시켰죠. 세뇌 교육이죠? Okay, one more. Push up. Up. Three. A lot better. Four. Perfect. Push up a little bit more. Five. Okay, one more. Nice. That was good. 마지막 세트? 네? 마지막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아까 우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겨우 6개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워킹 세트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세 세트 8개 가보도록 할게요. 7, 4. You got it. Push up, up. Oh yeah, that's for you. 우리가 월요일만 촬영을 하니까 본의 아니게 가슴을 많이 하는 거야. 가슴을 많이 하죠. 근데 가슴을 항상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스케줄이 항상 정해져 있어갖고 촬영을 주로 월요일에 많이 하거든요. 가슴이 많이 겹치더라고. 자, 갑시다. 우리 오늘 몸 공개도 할 거예요. 하나, 여섯, 형, 두 개만 더. 자, 형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Five, that's it. Nice. One more. Let's go. 푸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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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Last one. 8, 9, just push. I got you.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은 이제 스쿼터가 여기서 되게 잘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10개 하고 마지막 올릴 때는 내가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올리다 어깨 무리에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힘이 다 섰기 때문에 그때 스쿼터가 살짝 올려주면 돼요. Alright, 필립 형 25. For Savage, let's do. Honestly, I think just stick with the 25. We're not gonna do 10-10. Just regular 10. 10더 올려? 네, 10만 더 올렸어. 너무 가벼워갖고. 7, 8. One more. Okay, 1, 2, 9, 10. Up. Thank you. 자, 까불었죠? 10화도 더 하라 했다가 징벌 받았죠? 개혼났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제 팀 운동할 때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아랫가슴인지 윗가슴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기구 머신 자체가 원래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냥 머신 프레스, 일반 머신 프레스인데 밀게 됐을 때 봐봐. 그냥 체스트 프레스란 말이야. 써있죠? 자극부가 가슴 전체예요. 이 머신 각도 자체 성격이 중간 가슴보다 윗가슴이 그냥 자동적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럴 바에 어차피 우리는 인클라인 위주로 많이 운동을 하잖아?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미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만약에 그대로 미잖아? 그럼 그냥 가슴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 어깨 자극 들어가는 거 보여요? 머신 성격, 머신 그 자체가 어깨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그래요? 각도가 올라가. 각도 자체가 그래요. 머신 자체가 이런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여기서 그냥 밀게 되면은 가슴도 가슴이지만 어깨가 더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알치라 그러죠? 그래서 허리를 들어요. 가슴을, 윗가슴을 최대한 든 상태에서 각도 자체를 윗가슴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은 봐봐. Steven, can you come here? Touch my chest. 그 어디가 먹나 한번 만져봐. Right? Yeah. 그 윗가슴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댓글로 이게 어떻게 윗가슴 운동이냐 하는데 윗가슴 운동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머신 자체 성격 자체가 밀었을 때 일반으로 밀었을 때 어깨가 많이 먹잖아 지금 가슴보다. Right? 그러니까 한 40%가 먹어요. 근데 가슴 운동을 어깨가 30-40% 먹어버리면 그 잘하는 가슴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허리 들고 윗가슴 위주로 가볼게요. 그리고 타투 항상 물어보는데 똑같은 타투 하지 마세요. 나 이거 그 18살 때 철없이 했다가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냐 물어보지 마세요. 나 나중에 바디빌딩 끝나면 덮을 거예요. 맞을 거. 필립 형은 문신 별로 안 좋아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분단될 것 같아. 우리 나랑 하나 할래? 나 진짜로 팀으로. I'm not gonna force you, Steven. Yeah. My mom's watching. Yeah. 드셨죠? 스티븐 어머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스티븐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여자 구독자가 누군가 했더니 어머니 포인트 스티븐이 아주 건강하게 잘 걷더라고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셋업 먼저 그 허리 들고 요기 매기는 거예요. 자 다운 그 지금 정확히 들어가잖아. 둘 그쵸 셋 You're hitting right there. Do you feel it? Upper chest? Right there. Perfect. Two. Nice. 근데 디클라인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게 디클라인을 하려면은 프레스 자체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요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밀면 디클라인이잖아. 지금 아래가 먹잖아. 근데 지금 이 위치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야. 핸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디클라인으로 먹일 수가 없는 게 위치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먹이려면 이 손잡이가 한 요 정도 와줘야 돼. 한 요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디클라인 먹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디클라인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 머신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일반 프레스도 못 먹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인클라인 매기자에서 항상 이렇게 허리를 알치하고 가슴을 위로 보는 거예요. 머신이 안 좋다는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만 쓰면은 조금씩 돌려서 할 수 있어. 자. 라이드 웨이. 5 more. 1 2 3 2 more. Yeah. 4 more. Up. Oh. 자, 우리 형 세 개만 넣어 봅시다. 하나. Up, up, up. Oh. 하나. 둘. 자, 이제 하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자, 필립 형은 오늘 바빠서 빨리 가야 돼갖고 계속 슈퍼세트 돌려야 돼요. 계속 형은 인텐스로 돌릴 거야. 오케이. Come on, two more. One. One more. Nice. 조초가 좋아하는 또 텐텐이죠. 10개 밀고 10개 반만 미는 거예요. 하프의 베네핏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프의 베네핏이라는 거 일단 10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더 밀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절반만 밀게 되면은 이게 특수하게 먹는 곳이 있어. 무슨 말이냐? 풀 스트레치 했을 때 먹는 게 안쪽까지 먹잖아? 여기서 하프만 했을 때는 여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중간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하고 어차피 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포기를 해버리고 여기라도 먹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거의 약간 느낌식으로 많이 가요. 한번 하나만 더. 자, 하프랩 렛츠고. 1, 2, 3. 봐봐. 먹는 게 정확히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 나이스. 2 more. 1 more. 하프. 와. 펌핑 좋아요 오늘. 이젠 아웃 펌프. 자, 필립 형 먼저 가보고요. 와, 오늘 펌핑 진짜 좋아요. 오늘 그리츠 먹었거든? 펌핑 괜찮아요? 네. 오. 자, 몸 공개. 마이크 어떻게 해야 되지? 후! 자, 지금 대회 How many weeks? 7, 7 and a half? 스티븐, 다시. 자, 스티븐 개인 포징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개인 포징 먼저. 여기서 come in. Right here. Let's see. Nice. Back. Nice. Face the front. Nice. 들어가요. 스티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드 포징이 되게 이뻐요. 이제 몸이 나오는 거 봤을 때도 사이드 포징 되게 잘 맞고 등은 우리가 좀 새로운 걸 한 거거든? 등을 할 때 스티븐 같은 경우는 오픈업을 할 때 오픈업을 잘 못했는데 레스프레드를 먼저 한 상태에서
오픈업을 하니까 훨씬 더 잘 나왔어. Right?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포징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7주 나왔고 이제 커팅. 어제 햄버거 두 개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추 형 대회 준비 장난으로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몸에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혼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치랑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더 맞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프로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피드백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받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 들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 나올 거고요. 자, 포징 같이 한번 할까? 앞에서? 이제 컴패리슨 연습하는 거예요. Face the back. 페이스 더 프런트. 지금 이게 그거고 제가 또 새로운 걸 또 발견했거든. 제가 새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앱을 킵 잇 타이트하게 하는 게 힘들어. 무슨 말이냐, 복근 힘을 항상 주는 게 힘들더라고. 사다가 많이 풀려. 예를 들면은 이 상태로 하고 트랜지션 갈 때 여기서 배가 딱 풀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힘이 풀리면 안 되거든. 근데 가장 힘든 게 제 등이에요. 등으로 올 때 돌면서 이걸로 가려줘요. 저는 지금 이걸 가리는 거야. 배를 이렇게 하고 트랜지션에서 돌면서 살짝 가려주고 그러고 나서 붐 이러면 이제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잠깐 꿀팁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항상 끝까지 봐야 된다고. 중간에 끄면은 이런 거에서 살짝 잃어버려서 아무튼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가슴 운동 간단하게 한 거고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만 잡고 처음에 플라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저거 그 스미스 머신 했고 그 다음에 머신 했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할 거고 오늘 가슴 운동 끝났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소재로 여러분들하고 찾아뵐 거고요. 형 어때? 코멘트를 할까요? 질문 첫 번째 들어갈게요. 질문이 아니고 댓글. 자, 자구독 씨가 적어주신 질문이에요. CA라는 진짜 사람 좋아 보임 이라는 댓글을 해주셨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그래요. 저같이 정말 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도 하고 와이프가 정말 제 하는 거 서포트 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서포티브하지 않다는 거죠. 뭐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는 게 저는 제 와이프만큼 진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자, 다음 질문. 자, 조초형, 형은 왜 구독자가 항상 똑같아? 이번 시즌 화이팅입니다. 이번 시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형 어때? 왜 우리 구독자가 왜 항상 똑같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거 연구도 좀 해보려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조회수가 올릴 때마다 거의 만에서 2만 사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이거 팬심이야. 100% 팬심이야. 여러분 사랑해요. 충우TV 씨가 해주는 사람에서 충우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고 항상 라이브 들어와주고 응원해주는 충우 형 고마워. 유튜브 항상 번창했으면 좋겠고 충우 형의 한 말이 이제 사람마다 운동 방법이 다르고 그런 부분 완전 공감합니다. 탄성을 이용하고 반동을 이용해서 그 무게를 다룰 수 있고 자극을 넣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로 응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린 트레이닝 스타일에 대해서 틀린 자세가 아니면 그런 거에 크게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운동 방법이 다른 거고 제가 오늘 했던 거는 10개 쿨로 하고 텐텐이라 그러죠. 절반만 밀고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흔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해서 터득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터득한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서 배우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해서 터득한 거고 나만의 스타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동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뭐 저중량의 100% 바른 자세로만 했을 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거는 발전하기 제일 쉬운 거는 중량 올라가는 만큼 쉬운 트레이닝 방법이 없어요. 같은 운동을 똑같이 하고 거기서 중량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자세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이 무게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좋아진다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굳이 큰 상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 잘하면 됩니다. 같은 운동 거기서 계속 발전하면은 몸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라브라다 핏이 저렇게 나오네요. 멋집니다. 내가 입으면 잠옷이던데. 이게 헬스코리아 티셔츠예요.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헬스코리아 전문 옷이고 이게 한국에서 헬스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제이코피 형, 샤라우트 제이코피 형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셔츠, 헬스코리아 셔츠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셔서 잘 입는데 저는 엑스트라 라지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초 이제 엑스트라 라지 입으면 좀 성공한 거죠? 아니, 성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입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마지막 댓글 갈게요.
자, 김민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스티브가 가슴이 엄청 좋네, 스티븐이 가슴이 엄청 좋네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가슴 운동을 저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제 주변 저랑 사이즈 비슷한 친구들 운동을 하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 세 플레이트로 8개, 10개, 315파운드 8개, 10개 그냥 치는 친구들인데 저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저는 정말 가슴만 이용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고, 제가 가슴 물론 제 가슴 운동이 그렇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좀 까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스티븐도 제 가슴 운동을 하고, 이 스티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운동 캐치력이 굉장히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걸 보고 자기 몸에 맞게 자세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그렇게 혼자 운동을 끌어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슴이 굉장히 더 발달되지 않았나, 가슴뿐만 아니고 다른 부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좋은 댓글들이 있으면 4개에서 뭐 6개 정도 해서 제가 댓글 답변하는 걸로 할 거고요. 아래 클릭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해리슨 형, 여기 영상 찍어둔 형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웨딩이면 웨딩, 운동이면 운동, 여러 가지 뭐 가게, 음식집 하시는 분들 가게면 가게 다 촬영 가능하니까,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샘플 비디오들 많아요. 그래서 봐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까먹지 말아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는 센스. 자,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대회 준비 7주 뒤에 무대에서 봐요.